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Bad Girl Routine이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몇 달 전에 틱톡에서 좀 핫했던 트렌드예요. 핫한 언니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컨텐츠였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랑 결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를 좀 했어요. 댓글 루틴. 그래서 저도 이 댓글들의 루틴을 따라해보면서 제 루틴과 비교해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댓글 루틴의 첫 번째는 Wake up early입니다. 미라클 모닝도 이번에 핫 키워드였잖아요. 저도 미라클 모닝을 했었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곤 했는데 요즘은 생활 패턴이 좀 망가져서 7시에 일어나는 걸로 목표를 해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별거 아닌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클리어. 두 번째 단계는 make your bed입니다. 침대 정리는 뭐 저한테는 습관이에요. 저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침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침대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후에는 항상 침대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drink water. 물 마시기 엄청 중요하죠. 근데 댓글들은 그냥 물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레몬을 썰어놓은 레몬 워터를 드시던데 저도 따라해봤어요. 아침부터 이런 상큼한 레몬 워터를 마시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이거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레몬을 빡빡 씻고 자르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귀찮긴 해서 잘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을 마시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루틴은 저널링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 매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그날 할 일을 아침에 투두리스트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가면서 아침에는 오늘 내 하루의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고 밤에는 내가 얼마나 클리어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아 오늘은 얼만큼 알차게 살았는지 이것도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do workout. 댓글 내려면 자기관리 필수, 운동 필수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언젠간 우리 모두는 운동을 하게 된다.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랬고 저는 막 예전만큼 매일매일 뭐 헬스를 2시간씩 하고 이런 루틴을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예전엔 그랬었는데 지금 저의 삶의 초점이 운동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몸 컨디션을 유지할 정도로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맨몸 운동들 간단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내 몸을 깨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꼭 1시간씩 해야만 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분, 20분 이 정도만 해나가도 나중에 모아봤을 때는 되게 큰 게 돼 있을 거예요. 다음은 go to shower. 그쵸, 운동을 했으니까 씻어줘야겠죠? 땀과 함께 아직 쫓아내지 못한 잠을 씻어내주면 아주 개운하죠, 아침에. 다음은 Do Your Skincare입니다. 저희 요즘 모닝 스킨케어는 일단 여기 트러블이 한번 지나간 상태라서 각질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렉스 패드를 사용해서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유스 에너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메스티나의 바쿠치올 앰플이에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사용해서 뚜껑도 날아갔어요. 바쿠치올은 천연 레티놀로 불리는 자연유래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레티놀과 비슷한 효과를 가졌는데 밤낮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쿠치올 앰플은 10,000ppm 바쿠치올을 함유하고 있는 토탈 안티에이징 제품인데요. 이 앰플 하나로 7가지 주름이 개선되고 10가지 노화 지표가 개선된다고 해요. 정말 똑똑한 앰플이죠? 거기다가 달달한 껌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얼굴에 바를 때도 껌을 붙인 것처럼 얼굴에 쫙 붙어요. 엄청 얇게 편 껌이 피부에 쫙 넓게 붙어서 쫙 흡수되는 그런 느낌? 입자가 정말 작아서 흡수도 정말 빨리 돼요. 그래서 바쁜 아침에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발라도 화장이 밀리지가 않아서 사용하기 진짜 괜찮더라고요. 입자가 작지만 모공 막힘 가능성이 낮아서 트러블 유발 가능성이 적은 논코메도 제품이기도 해요.
7가지 피부 자극 테스트도 통과해서 민감성 분들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티에이징 제품들의 그런 무거운 제형은 좀 싫지만 효과는 확실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정말 좋을 앰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크림은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피부 컨디션 안 타고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진짜 진짜 좋거든요. 스킨케어는 여기서 마무리. 그 다음 단계는 Eat Healthy입니다. 건강하게 먹기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피부나 몸의 컨디션이 먹는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걸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먹으려고 오늘은 샌드위치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뺑드에코의 시네바게트 위에 푸릇푸릇한 루꼴라를 이렇게 얹고 잘 익은 스크램블 에그를 뿌립니다. 거기다가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려서 구운 시름까지 툭툭툭 얹어주면은 진짜 맛있고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파프리카 파우더를 사셔야 돼요. 파프리카 파우더로 시림프를 굽잖아요? 우리 집 식탁이 바로 멕시코가 됩니다. 멕시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프리카 파우더 꼭 사셔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하루의 시작이 정말 기분이 좋죠? 그 다음은 Get Dressed.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겠죠. 좋아하는 립스틱도 바르고 액세서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드링크 커피. 전 요즘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먹어요.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죠. 커피를 하루에 세네 잔씩 마시다 보니까 위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디카페인으로 싹 바꾸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시간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에스프레소로 뽑아 먹는 것보다는 핸드드립으로 마시려고 해요. 핸드드립으로 내리면 커피가 좀 연해지는데 그러면 좀 뭔가 제 몸에 덜 부담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 기분상 그래요. 마지막 고투워크입니다. 끝이죠? 끝! 끝! 이렇게 댓글들의 루틴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 평소 루틴과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나 댓글인가? 싶기도 했고 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이 댓글들의 루틴이 뭐 다 막 지켜야 되고 꼭 이래야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아, 나도 여기에 뭘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내 삶을 잘 꾸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